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어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장이 뭐냐면은 이렇게 닭을 가두는 박스예요. 닭을 이게 이동시킬 때 넣는 박스입니다. 어리장이라고 쓸때 이제 어리장이라고도 쓰고 어떤 사람은 어릿장이라고도 써요. 궁금하죠, 뭐가 맞는지 찾아봤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없습니다, 두개 다. 근데 우리말 샘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말 샘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면 어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리장 띄고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건 한 단어가 아니구나. 한 단어가 아니구나. 어리장을 쓰는데 발음이 어리장이 되겠죠. 어리장이 아니겠죠. 어리장이라고 쓰는데 띄어서 써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닭 키우는 사람이나 오리 키우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죠. 안녕.